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쉬었던 연휴 기간에 이제 터졌던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그 전쟁 발발로 인해서 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다시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다만 전일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0.5% 전후의 이제 상승세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. 결국에 이제 뭐 이번 주에 발표될 뭐 9월 CPI라든가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에 진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심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전쟁이 이제 다른 뭐 주변 중동 국가라든가 또 그 서방 국가들의 어떤 확전 가능성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단기적인 어떤 그 국지전 양상으로 좀 당분간 갈 가능성에 좀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 모두 사실상 이제 주요 그 원유 생산지는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첫 뉴스가 결국에 이제 그 하마스 배후에 이제 이란이 있을 것이다. 이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란과 미국의 좀 대리전 양상을 띨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튀었었던 건데 이제 전일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 지금 이란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이 개입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 봉쇄 그러한 어떤 사태까지만 가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뭐 글로벌 경기의 어떤 그 둔화 가능성 내지는 좀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추가로 이제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좀 유가의 상단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한다면 좀 시장은 좀 다소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주변국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9월 CPI가 이제 12일에 발표가 됩니다. 근데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는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그러니까 둔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합권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이제 최근에 뭐 유가의 어떤 그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다른 어떤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는 것이 좀 확인이 되면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물론 이제 매파적인 기조가 좀 우위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을 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내지는 지금의 어떤 그 경기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정도를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의 어떤 필요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다소 좀 비둘기파적 그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 이제 11월 FOMC 회의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라든가 이번 주에 발표될 어떤 물가 지표를 통해서 11월 FOMC 회의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간의 어떤 시장을 눌렀던 어떤 금리 상승 압력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좀 다소 좀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재개될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11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9월 CPI 지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